이곳은 우리의 고향 지구입니다. 가끔은 힘들고 지친 날,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고향을 떠나 광활한 우주 저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가자! 고구마 머리 질권 출시! 우리는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 달로 향합니다. 달은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달과 지구는 384,400km 떨어져 있습니다. 달과 지구 사이에 태양계 모든 행성을 넣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멀죠. 그래도 빛의 속도로 달린다면 약 1.28초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저기 태양이 보이시나요? 지구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간다면 달에서 태양까지 약 8분 19초가 걸립니다. 빛의 속도도 이 정도인데 일반 여객기를 타고 간다면 6,944일이 걸리죠. 이를 연으로 계산하면 무려 19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로 곧바로 화성을 지나 소행성대를 지나서 목성, 토성, 천왕성을 지나 태양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해왕성에 도착했습니다. 지구에서 약 45km 떨어져 있는 거대 얼음 행성입니다. 빛의 속도로 달리는데도 약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해왕성이 태양계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멀리 태양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태양계를 벗어나기 위해 좀 더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빛의 속도 100배쯤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명왕성을 지났습니다. 명왕성은 한때 9번째 행성으로 여겨졌으나 2006년 국제천문연맹에 의해 행성 주위를 박탈당했습니다. 크기가 다소 작았거든요. 우리는 그 사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탐사선 보이저 1호를 지났습니다. 야호! 이제 우리가 지구에서 제일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는 40년 이상을 여행하며 지구에서 약 220억 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지구를 향해 마지막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이 바로 그 유명한 창백한 푸른 점 사진입니다. 지구에서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우리의 고향은 작고 희미한 점으로 보였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을 보며 우리의 유일한 고향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해야 할 책임을 말했죠. 우리는 방금 오르트 구름에 도착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약 1.9억 년까지 뻗어있는 구름은 태양계의 매 외곽에 있는 천체들의 거대한 모임입니다. 오르트 구름은 주로 얼음 먼지 그리고 다른 휘발성 물질로 이루어진 작은 천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혜성이 태어나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태양의 중력에 의해 태양계 일부로 간주되기도 하는 이 구름은 내부와 외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빛의 속도 100배로 이동 중인데 오르트 구름의 내부에서 외부 경계까지 가는 데만 5일하고도 16시간이 더 걸리죠. 태양계를 벗어나면 이제 별과 별 사이 광대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태양계를 벗어난 다음 목표는 태양에 가장 가까운 별 시스템인 알파 센타우리입니다. 이 별은 태양에서 약 4.4광년, 즉 약 41조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 외부 경계에서 빛의 속도 100배로 이동해도 약 93일이나 걸리며 이제 속도를 빛의 속도 1000배로 올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9일이 소요될 겁니다. 이렇듯 태양계도 태양계 근처 별도 이렇게 넓은데 우주는 도대체 얼마나 넓은 것일까요? 우리는 드디어 알파 센타우리에 도착했습니다. 문득 떠나고 싶어서 왔는데 이제 지구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참고 계속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알파 센타우리는 세 개의 별로 구성된 삼중계입니다. 알파 센타우리의 E와 B는 서로를 중심으로 공전한 쌍성계이며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이 쌍성계를 멀리 떨어져서 공전하고 있죠. 독특한 것 같지만 사실 태양같이 당일 항성계가 더 드뭅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쌍성계로 두 개의 별이 서로를 공전하는 시스템이죠. 좀 더 멀리 가보겠습니다. 베텔게우스에 가볼 겁니다. 약 500에서 600억 년 멀리 떨어져 있으며 오리온 자리에 위치한 적색 초거성입니다. 빛의 속도 1000배로 이동했음에도 218일이나 걸렸습니다. 우리의 고구마 머리는 벌써 지겨워 죽으려고 하네요. 저 베텔게우스를 보세요. 베텔게우스는 태양의 반지름보다 무려 약 700배에서 1000배 정도 큽니다. 만약 베텔게우스가 태양계에 있었다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소행성을 집어삼키고도 목성까지도 집어삼킬 정도로 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베텔게우스는 별의 생애 말기 단계,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베텔게우스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죠. 곧 초신성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천체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영역, 즉 골디락스존에 위치한 케플러22b도 가보겠습니다. 케플러22b는 이처럼 표면에 액체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집니다. 우리는 우리 은하의 중심을 가지 않을 겁니다. 저기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거든요. 잘못하다가는 빨려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의 여정은 은하수를 지나려고 합니다. 우리 은하는 약 10만 광년의 직경을 가졌습니다. 이 거대한 나선형 은하는 수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죠. 인류는 약 100년 전 라디오 신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후로 100년이 지났으니 100광년 거리로 우리의 신호가 펼쳐졌습니다. 고작 100광년밖에 안 되어 우리는 아직 다른 문명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빛의 속도 1000배로 가는데도 우리 은하 끝에서 끝을 간다면 1000년이나 걸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우주는 인류가 여행할 수 있게 만들어진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은하를 떠난 뒤에 빛의 속도 10만 배로 달려보겠습니다. 은하를 떠나면 더 말도 안 되는 거리, 무한한 공간이라고 표현할 만큼 거대한 공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서 은하들은 서로 어마어마한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국부 은하군에 속해 있습니다. 약 1100만 광년의 범위에 걸쳐 있는 50개 이상의 은하로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여기는 거리가 너무 커서 국부 은하군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까지 이동하는데 빛의 속도 10만 배라도 약 110년이나 걸립니다. 이제 빛의 속도를 1000만 배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부 은하군을 넘어서 거대한 천하자리 초은하단을 보게 됩니다. 이 거대한 은하 집합체는 국부 은하군을 포함해 수천 개 은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하자리 초은하단은 우주에서 거대한 구조입니다. 약 1억 1천만 광년의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 10만 배로 달리고 있어도 1100년이나 걸립니다. 그럼 이제는 빛의 속도 1억 배로 달려보겠습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에서 더 나아가면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에 도달합니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은 천여자리 초은하단을 포함해 약 5억 년에 걸쳐있는 거대한 은하 집합체입니다. 라니아케아는 하와이어로 광대한 천국을 의미하며 그 이름에 걸맞게 약 천주의 태양질량을 포함한 거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니아케아는 은하, 초은하단, 그리고 수많은 천체들이 중력에 의해 서로 묶여있는 거대한 우주적 구조입니다. 이 구조의 중심부 근처에는 거대 인력체라고 불리는 미스터리한 중력 중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우주 영역은 라니아케아 내의 은하들에게 강력한 중력을 행사하며 이들이 그 방향으로 끌려가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빛의 속도 1억 배로 달려도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을 가로지르는데 무려 5년이나 걸립니다. 이제는 빛의 속도 1000억 배로 올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현재 별이 거의 없는 보이드를 지나고 있습니다. 보이드는 우주에서 가장 공허한 곳 중 하나로 은하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거대한 공간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주의 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많은 부분에서 보이드를 볼 수 있죠. 우주는 약 99.9% 이상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은 극소수 물질을 제외하고는 진공상태에 가깝죠. 빛의 속도 1000억 배로 가는데도 관측 가능한 우주의 한계까지 가는데 약 1년이나 걸립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한계는 약 930억 광년의 직경을 가지는 거대한 영역으로 우리가 현재 기술로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이 이상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기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으로 추정되는데 어떻게 관측 가능한 우주는 이보다 훨씬 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주의 팽창 속성에 있습니다. 우주는 빅뱅 이후 지속적으로 팽창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공간이 확장되고 천체들 간의 거리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빛이 우주를 가로질러 여행하는 동안 우주는 팽창했고 그 결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관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한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는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일 겁니다. 이 한계 밖의 일부 우주 영역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영원히 우리 시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전체 우주의 진정한 크기를 알 수 없으니 어쩌면 무한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아, 언제 가냐?